삼촌만큼 사랑하는 사우사단 가족 여러분들, look at me! Look at me! Look at me! 자, 여러분들, 이글거리는 저 사우의 두 눈을 바라봐 주시고, 불꽃남자 사우의 두 눈을 바라봐 주시고, 포기는 김장당구 때 배추 숫자나 세는 거라고 생각하는 저희 두 눈을 바라봐 주십시오. Ladies and gentlemen, this is great question, this is beautiful question. 여러분들께 오는 질문 팩트체크 해드리겠습니다. 자, 항상 유튜브가 관련 팩트체크만 해드리다, 오늘은 구독자 한 분의 댓글에 대한 팩트체크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아, 오늘 질문 한번 읽어볼게요. 산모의 변산 성분이 신생아의 면역력에 중요한가요? 라는 질문입니다. 아, 이 질문에 팩트체크를 해드리기 전에 현대인들의 대표적인 질병인 아토피, 비염, 천식 등이 자연 분만을 한 아기들보다 제왕절개로 태어난 아기들이 더 많다는 사실부터 먼저 말씀드리면서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 합니다. 자, 그 이유는요, 신생아들의 장애는 우리 몸에 유익한 유산균이라든지 피부에도 면역력이 전혀 없는 무균 상태입니다. 아, 그런데 그런 아기의 엄마의 산도, 즉 질을 통해 나오며 분비물들을 삼키며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 분비물에는 질 분비물과 엄마의 변 성분들이 있는데, 여기에 아기에게 유익한 각종 균들이 있는 겁니다. 엄마의 분비물로부터 들어온 미생물들이 아기의 장내 미생물들의 씨앗이 되는 겁니다. 최근 저명한 학술지인 셀지에서도 이 논문이 실려 있습니다. 제왕절개로 태어난 아이들에게 산모의 똥에서 유익균만을 분유에 타서 먹이고, 그렇지 않은 아기들과의 실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과는 놀랍게도 산모의 똥에서 유익균만을 분유에 타서 섭취한 아기들이 단기간에 면역력이 매우 높아졌다는 겁니다. 또한 아기의 장에도 유익한 균들이 생겨났고 피부에도 면역력이 좋아진 겁니다. 사실 이건 동물들이 새끼를 출산한 후 자신의 똥을 먹여서 면역력을 키워준다는 것은 이미 수의학계의 정설입니다. 물론 엄마의 모유 중 초유 성분에도 면역력을 높여주는 좋은 성분들이 많지만 엄마의 똥만큼 큰 효과는 아니라고 합니다. 자, 오늘의 팩트체크, 산모의 변 성분이 신생아의 면역력에 중요한가요? 라는 성분, 이 질문의 답변은 바로 팩트입니다. 자, 다음 시간에도 더 다양하고 굉장히 좋은 여러분들의 질문에 속 시원한 답변을 드릴 것을 약속드리며,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오.